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치라이트 글로벌 런칭 이제 신규 시즌 탐욕의 큐브로 발표회가 있거든요. 4월 23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회를 보고 나서 좀 여러분들과 오피셜 내용 알아보고 이제 다음 시즌 어떤 스타터를 할지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드롭스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에 의식의 영서, 크리스탈 조각, 발자국 특수효과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식 사이트 가시면 공지,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면 계속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신규 시즌 프리뷰 라이브 방송 예고라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프리뷰 시청 트위치 드롭스 이벤트라고 있는데요. 클릭해보시면 드롭스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계정 연동 사이트 오른쪽에 바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게임 계정 로그인하고 트위치 계정을 로그인하시면 연동 성공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을 보고 나면 이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신다면 방송 놀러 오셔서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4월 23일 날 프리뷰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발표회 이후에 좀 어떤 스타터를 할지 고민 정도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 1, 2 복귀를 간단하게 해보면서 다음 시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시즌 1부터 같이 토치라이트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번개사클이 너무나 좋았어요. 또 이때 좋았던 게 방어 스태킹도 되게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어 스태킹은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번개사클로만 계속했습니다. 왜냐면 번개사클만으로도 엔드까지 아주 무난하게 클리어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개사클 이동기도 너무 좋아서 다음 시즌에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즌2 때 번개사클 스타터를 했습니다. 했는데 웬걸 너프를 당해가지고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칼 세팅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이때 신규 캐릭터가 나왔었죠. 이제 에리카 포칼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리안도 포칼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포칼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포칼에 많이 몰리는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즌3에는. 그리고 또 엔드 컨텐츠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즌3 때는 그럼 뭐 할 거냐. 시즌2에 마지막에 제가 플슬 젬마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동기도 번개사클과 같이 나선 공격을 사용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도약 강타를 사용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도약 강타를 사용했었습니다. 공속을 많이 가져가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면서 순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보스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큰 변동 없으면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3 스타터는 플슬 젬마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뭐냐, 패치 뭐 너프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끌리는 신규 캐릭터 나오면 이제 플슬 젬마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4월 23일 날 영상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번개 사클을 좀 제가 진행했던 걸 보여드릴 건데 좀 짧거든요. 정말 뭔가 POE하고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스킬이 일단 연결시키는 것들이 POE하고 굉장히 흡사해서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해서 맵을 반복적으로 많이 도는 게 마음에 들었고 일단 몹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이게 핵3지 라면서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즌1은 이렇게 번개사클만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2 때 번개사클 스타터를 했는데 좀 딜이 안 나와서 제가 바꿨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포칼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아는 포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너프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패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즌2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자폭모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뭐 수치를 조정했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있을까요? 서브스티아. 이거 특정 빌드만
엔드 콘텐츠를 깼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서브스티아 하는 사람만 하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시즌은 고루고루 잘 분포되어가지고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망의 풀실 젬마죠. 자 이게 저는 너무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딱 딜링할 때도 그냥 보스가 녹아버리는 스타터로도 문제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스타터는 풀슬 젬마라고 하고 여러분께 좀 공유해드리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빌드 가이드를 못하게 된다면 이제 좋은 정보들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파밍에 관한 거나 뭐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4월 23일 날 프리뷰 시청 있고 5월 10일 날 오픈하니까 까먹지 마시고 같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월 23일 날 같이 방송으로 다음 시즌 공식 정보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박.